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피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온 신상 피규어인데요. 워머신 마크 4 되겠습니다. 엄청난 녀석이 와버렸습니다. 워머신 마크 4. 작년에 예약하면서 와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가격은 원래는 47만원대, 일반 버전은 47만원이고 스페셜 에디션이죠. 스페셜 에디션은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59만원대, 거의 60만원에 가깝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익스 버전, 스페셜 에디션이나 이런 디럭스 버전이나 과연 이 정도 돈 주고 그 정도의 소품을 살 값어치가 있냐, 컬렉팅 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를 한 거고요. 최근 좀 이슈가 있었죠. SDCC에서 신제품 피규어들이 공개가 되고 국내 가격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55만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스파이더맨 쿼터 디럭스도 사실은 70만원대가 넘어가면서 환율이 올라서 아니면 물가 상승 대비해서 오른다고 많이 양보해서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만큼, 인정할 만큼의 가격 때 형성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100번 양보해서 가격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이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 하자가 없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핫토이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얘는 잘못이 없는데 얘를 가져가가지고 요 녀석의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써있고 역시 인피니티 워는 이렇게 생겨먹은 박스입니다. 붉은 빛이 나는 게 또 이번 워머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박스보다 굉장히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젠트리 머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는데 그거보다는 얇지만 그래도 일반 최근에 했던 마크 50보다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는 마크 50처럼 이렇게 까만색 배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워머신의 심볼이 또 보이고요. 아이언맨 피규어 월드컵 할 때 워머신 마크 1이 우승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승을 했던 이유는 굉장히 그 큰 묵직함. 과연 이 마크 4가 그 묵직함을 이길 수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말해서 뭐합니까? 어우, 좋아, 좋아. 느낌 너무 좋아요. 어, 목에도 비닐이. 어우. 아우, 손톱 뒤집어졌어. 아! 와, 멋있다. 오! 여기에 나는 네 번째입니다. 마크4입니다. 물론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공군. 원래 로디가 공군 출신이죠. 빛이 아마 빨간불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검은 느낌, 회색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약간 카모플라주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 자체까지도 이런 카모 무늬가 다 되어 있는 게 다른 워머신들과의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아리도 뭐 엄청나게 굵고요. 허벅지 뭐 말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이 등짐. 사실 이 워머신 마크4를 가장 높게 사는 개인적인 이유는 이 등짐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가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 정도 올라가고요. 요 정도 구부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해서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하죠. 오, 이렇게 내리면은 어깨가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딱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허리 가동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면 많이 가동을 좌우로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면 헌거가 됐죠. 미안하다, 나한테 와서. 다리도 이렇게 좌우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빠지죠. 빠진 상태에서 스커트를 살짝 올려주고 옆으로도 이렇게 스커트를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가동은 꽤나 많이 올라가는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무릎 구부림도 크죠. 우리가 일반 사람 피규어들이랑 리뷰할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데가 다 올라가면서 가동을 최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옆으로도 와, 많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바로 그냥 병뚜껑 챌린지 그냥 와하 해가지고 빵 찰 수 있게. 뒤로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 샀을 때 처음에 움직이는 그 뻑 하는 느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데 그걸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면 흐물흐물해지죠. 이미
이 친구는 흐물흐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치들 얼굴이 들어있고요. 기존 헤드와 별반 다름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엔드게임용으로 나온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돈치들의 알맹이 헤드가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당연히 워머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조심스럽게 제가 닫을게요. 불은 안 들어오지만 헤드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는 헤드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워머신 특유의 장갑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보통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져 있어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설명서 잘 조심히 잘 있어봐. 이렇게 돼서 아 어차피 움직이는구나 이거 꽂아서 레일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위로 올릴 수 있고 조심스럽게 좀 내려주면 움직이는 게 보이실까요? 그냥 빠지네요. 네 그냥 빠진 겁니다. 오? 미사일 여기에 1, 2, 3, 4, 5, 6, 7, 8이라고 써 있습니다. 총 8개의 탄이 나가나 봐요. 앞 장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앞에 가슴판을 이렇게 그냥 열면은 되지 않을까요? 살짝 열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워머신 마크3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생선뼈 같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줄 알고 비교하기 위해서 워머신 3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열어보면 제 말이 맞죠?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잘 자라고요. 조금 더 막 진하고 조금 투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가슴판은 그래도 워머신 마크 3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4는 약간 좀 더 장난감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안쪽까지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쓴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데 분명히 불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엄청 기대가 되고요. 스탠드를 먼저 꺼낼게요. 스탠드는 엔드게임 스탠드 그대로 되어 있고 워머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와칸다 바닥을 표현해줬습니다. 요거는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버전의 바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으면 바닥이 바뀌게 되고요. 얘들이 다 당연히 열릴 것 같습니다. 얘들이 요렇게 열어놓고 여기에 이런 미사일들, 이런 총알들이 이 안에 자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네요. 꽂아야 되네요. 이렇게 꽂힙니다. 돌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여기에 꽂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와 멋있게 뒤에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열리냐? 아 호호호 멋있어. 딸깍 돼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그러면은 이렇게 멋있다. 1, 2, 3, 4 5, 6, 7, 8 써있죠? 요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열면은 그냥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거 지금 파츠가 여기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감쪽같이 싹 바꿔놓고 짠! 하면서 열린 느낌, 닫힌 느낌입니다. 바꿔 껴야 된다라는 조금의 불편함은 사실 감소를 해야 되겠죠? 여기 레일을 쭉 올려서 얘도 나올 수가 있게 해야 되겠죠? 얘 왜 이렇게 떨어지냐? 어우, 나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얘랑. 이렇게 해서 약간 옆에서. 요렇게 될 수 있게 요 안에는 불이 들어오는 기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접을 때는 또 접고 요렇게 돌려주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고 요 부분도 벌어집니다. 요렇게 날개처럼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요렇게 레일이 달려 있어서 여기 끝에다가도 달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끝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단 차라리 떼서 끝에다 갖다 놓고 그냥 꽂는 게 훨씬 더 피규어에게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워머신 마크4가 공격을 취하고 있는 윗자세들은 됐고요. 여기에도 팔도 이 머신건들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껴줘야죠. 손 위아래로 꽂을 수 있는 것들이 두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면 아래 높고 위에 낮게 있죠? 바꿔 끼면 아래쪽도 튀어나온다, 위쪽도 튀어나왔다 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게 워머신은 보통 땅에서 안 싸고 하늘에서 싸웠는데 날아다닐 수 있는 스탠드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기본 스탠드를 넣어준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얘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부러진 줄 알았어. 오! 만질 때마다 똑똑하면 어떡하냐? 포즈는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멋있죠? 오늘 흥분해서 손누주를 안 보여드렸네요. 손누주는 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주먹 파츠도 한 쌍이 들어있고요. 통통합니다, 워머신은. 전지가동손 마크
4!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고요. 리펄서를 뭔가 발사하는 듯한 펼친 손 한 쌍에서 손은 총 네 쌍이 들어있습니다. 루즈가 이제 마지막 루즈인데 요게 스페셜 에디션과 일반판을 구분짓는 그런 루즈 되겠습니다. 바로 아웃라이더의 시체입니다.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도 일반판과 익스를 구분짓는 게 요 시체와 프록시마 나이트 창 그 두 개로 사실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워머신이 와칸다 요렇게 나오는 거기서 막 탄 막 터뜨리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함께 넣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징그러워요. 아웃라이더가 불에 탄 버닝 아웃라이더 시체 되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은 태운 느낌이고 캡틴 아메리카 시체 들어있는 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데미지 표현을 해준 느낌입니다. 어우, 훨씬 징그럽죠? 캡틴 아메리카는 일반 아웃라이더 시체를 넣어줬고 워머신4는 이렇게 버닝 아웃라이더 시체가 들어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익스 버전이에요, 두 개 다. 일반 버전에는 두 개 다 없습니다. 밟는 듯한 느낌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뭐 내 기준에는 괜찮아요. 어때요? 멋있어요? 어때요? 이거 멋있는 건데. 아, 각도가.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면서 이렇게 아웃라이더 시체까지 밟고 있는 모습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까 제가 나머지 워머신과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워머신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 3, 아이언맨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자, 워머신 마크 1, 그리고 워머신 마크 2! 죄송합니다. 자, 워머신 마크 2 가져와 봤습니다. 색감이 통일이 되니까 또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있고 워머신 마크 4는 3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워머신 마크 2는 뒤에 발매될 엔드게임의 마크 6, 워머신 마크 6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깊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 두 개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이언맨 마크 3랑 4랑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워머신 마크 3와 4도 이걸 다 내려주면 구분을 사실 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어깨 장갑이 조금 더 있는 차이는 좀 있고 팔에 있는 애들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허리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크리액트도 다르고 하체는 색감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뒤로 보시면 또 완전 달라요. 뒤에 보시면 두껍긴 하지만 좀 평평한 장갑이라면 이 친구는 뭔가 잔뜩 들어있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워머신 마크4도 마크3 명품을 위협하는 또 엄청난 녀석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머신 마크1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는 거의 진짜 기계 느낌이긴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은 좀 있어요, 그렇죠? 뒤에도 뭔가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마크2는 굉장히 좀 얄쌍합니다. 이렇게 중장갑 대 경장갑 느낌이라고 워머신 특유의 어깨 쪽에 있는 중무장들이 거의 다 없고 최소한의 무장들만 있습니다. 손에 있는 총,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두 개 정도만 보통 되어 있고 아이언맨 마크 6가 사실 요거랑 좀 비슷한데 어깨에 살짝 더 내려와 있는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크 2랑 마크 6랑 좀 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사실 가지고는 와봤는데 워머신 마크 2와 색깔만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크게 비교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다리가 많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워머신 마크 1, 2, 3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리뷰 영상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200개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피규어들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이거 궁금한데 하셨던 분들은 워머신이 궁금하면 이상훈 워머신, 아이언맨이 궁금하면 이상훈 아이언맨 쳐보시거나 아니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웬만한 것들은 많이 해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워머신이 불 들어오는 모습 또 불 끄고 마지막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워머신 헤드의 빛은 당연히 여기를 열으면 건전지가 들어가겠죠? 불을 열어주면 이렇게 빨간불이 멋있게 들어오고요. 팔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을 열어주면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팔을 이렇게 바꿔 껴주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라이트가 두 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오른쪽을 살짝 열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살살 열어주면 열리죠.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를 쉽게 열립니다. 살짝 눕혀놓고 얹어줍니다. 마지막 것만 집중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스위치를 켜주면 가슴에 불이 와, 가슴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옆구리 쪽, 찌찌 쪽도 다섯 군데가 불이 들어오네요. 이따가 불 끄고도 보여드릴게요.